우리 주간 아이돌하면 이 코너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어떤 거죠? 역대 많은 그룹들이 나와서 이 코너에서 가장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냥 흘러내렸어요. 예. 네. 랜덤 플레이 댄스 중에서 여러분들, 사실 히트곡이 너무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춤을 아직도 그대로 다 기억하는지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이거는 조연이죠. 저는 들어갔을 때 정말 어려 보이던데 제 생각에 구성 때문에 많이 흔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린 들으면 무조건 1절로 갑시다. 그냥 다 그런 식으로 많이 맞춰요.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부 다. 전부 다. 야, 무조건 1절이야. 무조건. 진짜? 거의 클로징이 나오는데도 1절 하고 있어요. 너무 쉽다고. 안 됩니다. 아, 진짜로? 1절로 맞추셨는데요. 네. 근데 영상에 나가면 팬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죠. 1절과 2절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팀워크가 그동안 얼마나 좋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융통성 있게 합시다. 네. 그래요? 나중에 네.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 확인하실 거예요. 창의의 근무 네. 랜덤 플레이로 가능할지 네.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좋아 좋아. 네, 좋아. 사실 처음에 많이 끌리는데 주로 태민이가 앞에 나와 있네. 아니 그리고 오늘 민호는 왜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왜? 왜 계속 그 자리에? 그리고 왜 니네 셋만 바빠? 셋만 바빠? 기분 탓일걸요? 아 기분 탓이 아닌데? 아니 기분 탓이 아니 이쪽 상단 라인만 계속 분주하고 니네 너무 바빠 니네 셋이 정말 사실요 저희가 춤만 췄어요 이게 사실 네. 아 저희가 1절 부분을 맞추기로 했잖아요 네. 또 2절 부분으로 가면 민호 군이 오고 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1절인데 2절이 어떻게 알아 그것만 듣고 그걸 다 알아요 그걸 딴 건 그래 알아요 위에서 기사님들 이걸 복사 붙여놓기 복사 붙여놓게 되는데 컨트롤 컨트롤 V 했는데 그래도